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서울 지역은 영하 10도라 그러고요. 지방도 영하 추위가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특히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둑한 외투. 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은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이런 강추위예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올해 12월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촛불 집회. 그때까지 감기 걸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 코멘트리 뉴스, 오늘의 코멘트리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히 거기서는 코너 속의 코너,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케어. 이걸 파퓰리즘이라 그러는데, 파퓰리즘 뜻이나 좀 알고 얘기하세요. 파퓰리즘 무슨 뜻인지. 예? 하여튼 이 코멘트리 뉴스, 오늘의 코멘트리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정법시대, 오늘의 정법시대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지난주에서도 이 장현주 변호사가 정법시대에서 명쾌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아마 똑부러지게 명쾌하게 정리하시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뭐 박지원 전 원장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소환된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왜 당당한지 그리고 지금 서훈 전 실장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겨냥하고 있는데 그 진짜 범법 행위인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 순서에는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이죠. 김태형 심리학자. 첫 번째 순서로서 오늘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어떤지 우리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3인방의 심리 상태를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은 제가 말씀드리면 행동 심리학도 있지만 우리 김태형 소장님처럼 이 반응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저희가 아주 이번에 다르게 포장을 했습니다. 후보자들 쫙 6명을 저희들이 쫙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채팅방에다 이 6명 중에서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아니 이놈을 이분을 상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남태우 임세훈 소장께서 이 누굴 줄 것인지를 다 준비하고 나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오욕과 영광의 수상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것도 장윤주 변호사님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뭐가 범법이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윤석열 대통령 불법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불법이면 다 불법인가요? 자, 이게 지지율이 좀 몇 퍼센트 올라가니까 뭔가 좀 하여튼 뭐 이 씨 뭘 받았는지 보수층 결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동개혁이니 뭐 건강보험개혁이니 왜 외치는지 알아봤더니 숨은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지난 9일이죠. 화물연대 굴복시킨 날입니다. 경제단체. 다섯 경제단체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 비공개 만찬이에요. 그것도요. 참 하여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든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비공개 만찬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 노조법상 그러면서 이 경제 5단체의 사람들이 요구했대요. 화물연대 파업 처리한 날이니까요.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고 그냥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통과되는 거 막아달라. 그래서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나서 뭐가 신났는지 경제 5단체장들이 얘기했으니까 신났겠죠. 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이 지금 이 노동조합 관련 노동조합법 노동법 이 개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법 개혁한 정권은
역사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YS가 나중에 말기에 가서 노동법 개혁했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IMF 몰아닥치면서. 하여튼 그 정권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박정희 때도 YS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를 농성했어요. 그 다음에 부마항쟁이 터졌습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건드리겠답니다. 이 대체근로도 허용한대요. 이 노동조합법상에요. 파업할 때 대체근로만 안 되게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거죠 이거는요. 그런데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 파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파견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한돼 있는데 32개 업종으로 이 파견 근로자들이 더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고 정규직은 축소되고 우리 고용은 불안정해야 됩니다. 제조업 분야까지 허용하겠다. 또 최저임금 이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워낙 원하는 바였죠.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겠죠. 최저임금제는요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입니다. 이것도 업종별로 차등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알바하는 사람들 24시 뭐 글쎄 이런 부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설득을 통해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적용될 때 우리 노동자들은 피해만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된다. 여러분 경제는요 기업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 경영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주체가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도 노동자고 저도 노동자고 우리 지식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만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 노동자들이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제가 망하죠. 경제가 불안정해집니다.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체에 넘기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방대학 소멸하죠. 가뜩이나 지원이 없어지면 말이죠. 외고 폐지 안 한다. 또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을 절대 평가한다. 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다 교육이 개혁이래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진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게 교육 아니에요?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표 개혁은 뭡니까? 새롭고 리뉴얼된 부분을 과거로 다시 썩고 문드러지고 부패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20세기로 가는 것이 윤석열 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하도 뒤떨어져갖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문재현 케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재정을 파탄시킨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파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흑자를 봤습니다. 건강보험 2021년도에 2조 8,229억 원이 흑자입니다. 올해도 1조 4천억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파탄 났대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세상에? 예? 대통령이? 아, 그 자료도 안 봤어요? 흑자야 흑자. 그런데 왜 파탄 났다 그래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파탄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제대로 좀 보고하세요. 밑에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건강보험.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서요. 2016년 50조에서 2021년도에는 80조 4,921원으로 수입폭이 늘어났습니다. 재정 상황도 양호합니다. 누적 적립금 문제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20조 원. 인상률도 보험 인상률도 2.7%에 그쳤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 코로나19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역 가입자들이 제대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거. 근데 파탄 났다고 거짓말합니다. 자, 하여튼 이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이전 정부에서 방역의료에 2조 1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의 튼실한 건강보험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극복 안 됐을 겁니다. 예. 그 백신 다 건강보험료로 다 맞으셨죠. 병원 가도 다 치료해줬죠.
중증 환자들 다 건강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아주 보편성 강화되어 있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거를 완전히 뒤돌리겠다 그럽니다. 과잉진료가 있다. 은행에서 과잉진료 시킨다. 그 2천억밖에 안 된대요. 전체 재정규모 80조, 100조나 됩니다. 이 구독이 무서워서 잠 못 담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제도가요. 그것이 처음에는 공무원만 하다가 그것이 일반으로 DJ 때 완전히 확대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생산적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계속 보장성을 확대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윤석열은 이걸 거꾸로 돌려서 이 보장성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진짜. 자,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률이 많이 했지만 65.3%밖에 아직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입니다. 선택진료비 폐지했죠. 여러분 병원 가신 분들 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 MRI 초음파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것도 비급여가 급여화됐습니다. 의료비 저소득층들. 아,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싼 병원에 가서 받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서민들, 일반 국민들, 다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걸 없애겠다 그럽니다. 알아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3,600만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서 2조 3천억의 의료비가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의료취업계층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김건희가 책임질 거예요? 이분들?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기능해온 이 국민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악성 정책입니다. 특히 거짓말까지 합니다. 파탄 났다고. 반복지, 반국민, 반건강정책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의료 재벌들, 의료 기업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요. 사보험을 해야 되니까. 예? 보험회사 다 재벌들이 갖고 있잖아요. 사보험 확대해야 되잖아요. 사보험이 늘질 않아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그 없는 돈 갖고 민영 의료보험 들어야죠. 의료 영리화 체제로 간다. 이것이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짓 프레임에.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